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소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세진중공업을 시작으로 퓨런티어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JNTC, 그린리소스 이렇게 5가지 먼저 주셨고요. 박수범 이사의 픽은 LG생활건강, 삼성전자, SKC, 파라다이스,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이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까요? 세진중공업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제 이제 조선주들이 좀 미국 쪽에서 네.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주가 많이 좀 떨어졌는데 그쵸.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특히 LPG나 이쪽 선에서의 그 탱크를 데크하우스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우리 조선사들의 수주가 굉장히 좋았죠. 뭐 글로벌 1위도 좀 했었던 상황인데 네. 그만큼 이제 세진중공 같은 경우가 뭐 이제 핸들 그룹 계열에 많이 납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조선 업체들의 수주가 나올수록 그 후에 뭐 세진중공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업체들까지도 후행적으로 수혜를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받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오늘 좀 반등은 놓은 상황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PG 운반선용 쪽에서의 화물창을 주로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가 첫 수주가 바로 이제 LPG 운반선이었죠. 뭐 그리고 이 LPG 운반선뿐만 아니라 VLGC나 VLAC 같은 이런 그 세진중공업의 탱크에 들어가는 전용선에 대한 부분의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에 대한 이 후행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네. 뭐 주가가 뭐 이 부분 선반영하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더 상승률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세진중공업 조선주 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오히려 조금 조정받았을 때 매수해보는 전략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의 첫 번째가 LG생활건강인데 또 나왔습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지금 3주째 기억,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 네.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마더라도 거의 한 35만 원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거의 뭐 40만 원 가까이 좀 올라왔는데 네.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제가 그 정도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봤던 부분들은 올해는 다르다라는 부분들이었죠. 뭐 그 부분에 따른 지금 현재 내수 시장이 그러니까 중국적인 내수 시장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이제 가처분 소득이 좀 증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뭐 최근 국내로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면세점이라든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이라든가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뭐 그런데 뭐 신한투자증권에서 최근에 42만 원을 좀 얘기를 했어요. 목표가 수정해서 상향 조정했는데 오늘 보니까 NH투자증권 쪽에서 38만 원 목표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과거에도 우리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5만 원대가 이제 목표가라고 많은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얼마입니까? 18만 원입니다. 그쵸.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올해 1월 달입니다.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바쁘셔서 그런지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증권사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뭐 맹신하면서 매매할 게 아니라 진짜 그 본질적인 네. 가치. 예. 네, 좋습니다. LG생활건강 3주째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더 갈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만 원 위로도 저희가 계속 보면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성훈 차장님 두 번째 종목입니다. 퓨런티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도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반도체 장비, 뭐 AI 이쪽 네.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주가 다른 섹터에서 주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좀 잡아볼 만한 그런 종목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좋아요. 우선 뭐 필런티어 같은 경우는 전장용 어떤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동화 부품 쪽에서의 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뭐 비중은 거의 이제 그 100%입니다. 뭐 이 자동차 쪽에서의 이 장비 부품의 100%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이 납품하는 그 회사 쪽에서의 기업이 뭐 삼성전기, 뭐 LG노트, MCNEXT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지금 약간 식었지만은 이 자율주행에 대한 고도화 작업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부품 사업부의 최대 주주죠. 뭐 하이비전 시스템 이쪽에서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 고객사들은 계속해서 이 필런티어의 이 수주에 대한 고객사나 이런 부분을 끈끈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제 섹터에 대한 바람이 불었을 때는 필런티어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은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북미 완성차 기업들이 점점 이제 이 화소를 높이고 있죠. 카메라 탑재량도 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필런티어는 수혜를 받는다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필런티어까지 좀 저점에서 잡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소개해주고 계세요. 자, 다음은 박수범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을 갈 텐데 역시나 관심이 많으실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8만 원을 일단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네. 어디까지 보십니까? 전 지난주에도 가지고 나왔었죠, 삼성전자. 네.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주에 새롭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리뷰를 7개를 했었고, 새롭게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3개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였고요. 네. 삼성전자를 제가 또 가지고 나온 건 또 리뷰를 좀 해드리고자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최근에 그 주총에서 마하원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마하원에 과연 지금 이제 AI 칩으로서 어떻게 지금 판매량이 좀 증가할 수 있냐,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가 좀 높여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3원계 배터리가 나왔을 때 엄청난 호응과 엄청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원 같은 경우에는 HBM이 들어가지 않고 LPDDR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메모리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DDR이 있고 LPDDR이 있고 GDDR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좀 새롭게 만든 게 HBM인데 이 중에서 LPDDR을 통해서 지금 현재 AP 칩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력 소모량을 상당히 줄이겠다는 건데 LPDDR은 말 그대로 이제 로 파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가 LPDD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GPU나 CPU를 에 대한 하나의 AI 칩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마원으로 이제 전력 소모량도 줄이면서 땡. 네. 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도 계속 주목을 하고 계시고 계세요. 소개를 계속 리뷰를 해 주고 계신데 뭐 8만 전자 넘어서 그 뒤에 흐름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주셨어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지금 좀 담을 만한가요? 저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계속 이제 분기마다 이제 적자였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4분기 때 흑자로 뭐 전환을 하면서 근데 이제 흑자로 전환했는데도 주가 수준은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이 IP 쪽에서의 그 솔루션에 대한 수준은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AI 가속기와 뭐 드램 쪽에서의 병목 현상은 계속 이제 어떤 성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기 때문에 IP에 대한 이 오픈엣 테크놀로지의 수준은 계속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신규 IP에 대한 확장 부분은 당연한 수순으로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작년 4분기 때 실적의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했지만 이 부분을 회수하는
구간은 바로 이제 내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SOC와 MP윤의 구현에 대한 IP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이 전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어떤 요소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 최적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오픈에치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뜨거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연산을 최적화하는 IP를 가진 기업은 저는 오픈에치 테크놀로지가 땡. 알겠습니다. 네. 오픈에치 테크놀로지까지 이성웅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 봤고요. 자, 다음 박수범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SKC를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SKC를 동박으로 좀 봤었습니다. 네. SK 넥실리온이라는 회사,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있었죠. 예, 그 동박 쪽을 이제 바라보고 2차전지가 상승할 때 상당히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 2차전지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내려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유리 기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는 킹덤 점프를 할 수,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네. 말씀 좀 드렸고,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샘플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현재 SKC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유리 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삼성전기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노리고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유리 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져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현재 유리 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플라스틱 소재의 이제 PCB가 이제 생명을 다했고 그에 따른 좀 더 전력 소모량을 좀 줄이면서도 얇으면서도 좀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판의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유리 기판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판보다는 아무래도 장점이 많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SKC는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요. 오히려 주가가 저는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주주가 조정을 받아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매수하셔도 좋지만 땡!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좋지만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는 그때가 더 기회일 수 있다. 라는 의견으로 주셨어요. SKC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 JNTC를 주셨습니다. JN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이나 또 차량 쪽에서의 이 커버 글래스 또 이제 방수 커넥터를 만드는 그런 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JNTC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한 2021년, 2022년은 굉장히 좀 실적도 안 좋았었죠. 이 미국의 어떤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주요 이 커버 글래스에 대한 이 중국 쪽에서의 고객사들에 대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좀 제한이 됐었는데, 뭐 하지만 이제 JNTC가 작년에는 계속 분기마다 실적에 대한 우상향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자 네. 기조를 계속 유지해지고 있고, 이런 이유가 이제 고객사가 자체 개발, AP를 활용한 이 신제품을 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 JNTC에 대한 이 커버 글래스에 대한 물량 부분인 굉장히 좀 증가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JNTC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그런 점에서 JNTC에 대한 이 실적, 신규 매출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신규 매출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웨어러블도 그렇고 이 기존의 차량용 커버 글래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JNTC에 대한 관심을 계속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나는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화권 쪽에서의 매출 부분을 좀 다른 국가 쪽으로 넓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숙제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JNTC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JNTC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니까 완전 작년부터 계속 V자로 오르고 있네요. 네. 계속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뭐죠?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네, 지난주에도 제가 가지고 나왔고 지난주에는 아예 목표가, 뭐 매수가, 손절가까지 좀 제시했던 네, 종목이었는데요. 말씀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바운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엔이 이제
N이 이제 엔저 현상에서 조금 전환된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최근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엔저 현상이 좀 지속되는 흐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7, 8월 달에 엔화를 한 번 더 지금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파라다이스의 주가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일본 쪽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 쪽인 것 같아요. 단체 관광객들도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다 하고, 네. 그리고 중국 쪽의 VIP들이 국내를 많이 방문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GKL도 마찬가지고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가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주가 움직임이 지금 이제 17,000원, 18,000원 부근을 하나의 좀 박스피 상단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는 이제 13,000원 부근이 하나의 이제 저점 신호로 해서 주가 계속해서 상승 가락을 좀 반복되었던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아직까지 매수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땡.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박스권 내에서 하단에 좀 위치해 있으니까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성우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하겠습니다. 그린 리소스를. 그린 리소스?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각 공정에서 이 사용되는 이 코팅 쪽에서의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또 세종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작년 11월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거래량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그린 리소스의 이 시각에 대한 이 기술력으로 본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어떤 건식 시각에 대한 보다도 이 건식 시각을 좀 시장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난이도도 높다는 점에서 많이 습식으로 지금 많이 전환했던 상황인데, 네. 하지만 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건식 시각 같은 경우에 강도나 기술력을 높이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해소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그린 리소스에 대한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시장이 점점 커질수록 이 수주 부분은 향후에 굉장히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요 고객사도 국내 파운드리 업체뿐만 아니라 이 중국 쪽에서의 이 시각 장비 업체는 거의 그린 리소스 1위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시장 점유율 또 해외 쪽에서의 이 수주나 이런 부분을 시장 점유율 1위로 활용한 부분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린 리소스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아직 시세가 분출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노려볼 만하다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의 다섯 번째 종목을 갈 텐데 질문이 들어왔고 댓글도 있습니다. 일단은 바람풀님이 박수범 이사님 그동안 좀 쉬시는 것 같았는데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라고 인사를 일단 주셨고, 장민님은 현대오토에버 이번에 가지고 오신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19만 8천 원에 가지고 계시고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작년에 아마 좀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가도 좀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아, 네. 자, 현대오토에버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현대오토에버가 어제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움직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에서 FSD를 이제 무료로 한 달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열어놨다라는, 그쵸. 부분들이죠. 그분은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국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이제 현대 오토 에버죠. 네. 자, 현대 오토 에버를 지금 현재 뭐 시청자분이 19만 원대에 좀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지금 현재도 지금 마이너스 1.2% 정도 조정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무조건 추가 매수하십시오.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너무 좋습니다. 현대차도 좋고 기아도 좋고 지금 현재 뭐 보면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도 좋아지고 있지만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완성차 자동차에서 글로벌 탑3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낙수 효과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현대오토에버를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된다면
저는 솔직히 뭐 주변에서 항상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뭐 현대차, 기아차를 사시는 것도 좋지만 현대오토에보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더 많은 수익을 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상승할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다시 한번 더 주가의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보까지 알려드렸어요.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장미님 잘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